이건 해야 되는데 일단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쑥 들이밀면서 민망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니 아니 내가 법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 네, 공직자법을, 2012년에 공직자 비리 저 수사처 설치 운영법을 더 라이브의 야심자 나 때는 마리아 시간입니다. 사실상 DJ 박지원 의원님 그리고 사실상 MB 이재호 상임고문 두 분 모시겠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어찌됐든 지금 뭐 자유한국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제 발언하실 때 누구 이렇게 눈치 보거나 그러시진 않죠? 난 뭐 평생 눈치 안 보고 산 사람이니까. 네. 그냥 뭐 시원시원하게 생각하는 대로만 말씀하시는 거죠? 뭐 바른 소리만 하는 거지. 아, 네. 우리 상임고문님을 보면은 MB 관련된 거 말고는 항상 솔직하고 시원시원하신 것 같아요. 아, 뭐 MB 관련된 것도 솔직하게 하지. 에이, 그건 좀 아니시는데. 네. 자, 근데 진짜 이렇게 솔직솔직 시원시원하게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니, 이재호 상임고문이 눈치를 아무도 안 본 건 사실인데 네. 제 눈치는 보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저를 만나면 90도로 항상 네. 형님 하고 그것도 맞는 말. 선거법과 함께 여야가 극한 대치하고 있는 법안 또 하나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아, 오늘은 길게. 공수처는 공포처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수사와 기소를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법 막아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렬히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게 공수처법 자체 를 뭐 반대한다. 뭐 그것도 뭐 반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반대해요. 네. 그 내용이 네. 몇 가지 좀 권력의 독소조항이 있다. 아, 독소조항 몇 개만 빼면 그러니까 된다. 네. 그걸 좀 빼고 협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 그러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거는 고위공직자 뭐 부패수사처 비리수사처잖아요. 네, 네. 제가 권리위원장을 해볼 때 청렴도 조사를 해보면 청렴도 조사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게, 그러니까 부패 지수가 제일 높고, 네? 청렴 지수가 제일 낮은 게 고위공직자라. 아~ 그러니까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수사기구가 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때 하자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여다이지. 지금 여다, 그때 야다인데, 근데 야다이. 반대를 해서 못했지. 지금 대표님은 어때요? 공수처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만들면 안 됩니까? 아니면 만들 수도 있지. 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안에 있는 몇 가지 조항이 권력이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은 결국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다 하는 네. 오해만 벗어나면 되니까 네. 공수처장 임명해서 대통령의 입김을 뺀다든지 예? 또 공수처에 파견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이나 이 부분을 대통령의 입김을 뺀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공수처와 검찰이 기소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거라든지 네네. 그런 몇 가지 문제만 잘 민주적으로 하면 그건 뭐 야당도 네. 그 반대할 수 있는 별 명분이 없죠. 앞서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한 가지 어마어마한 걸 건졌거든요. 아 지금 네. 우리 저 대표님이 네. 공수처 이거 설치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여기 재밌어지는데 아 여기 지금 배려버렸어. 아니 왜냐면 네. 요거를 제가 이겁니다 이거 내가 법안을 발의한 네. 게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쑥 들이밀면서 민망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니 내가 법안을 발의한 게 있는데 네, 2012년에 공직자 비리 저 수사처 설치 운영법을 2012년 내가 국회의원 때 대표 발의를 한 게 있는데 네, 심재철 대표랑 같이 하셨더라고. 이게 뭐 네. 발의한 지가 10년도 안 됐는데 내가 까마구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고 뭐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그런데요 네. 공수처법은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공약하고 실천이 안 됐어요. 아~ 그랬어요. 대통령 되면은
여당 되면은 안 하고 야당은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오히려 그런 거예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야당 때 법안을 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 대통령은 하자고 하고 희한하네. 야당인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를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건 진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의 집권만을 보세요. 다 불행한 역사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신설되면은 그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분이 약 만여 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하면은 자기들 해당은 102명밖에 안 돼요. 국회의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친인척 모두가 관계가 되니까 이건 해야 되는데 일단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이 1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슈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공수처법 통과될지 안 될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원포인트로 짚어주시죠. 공수처의 네. 권력의 독소조항을 빼고 네. 야당이 공수처를 정권이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만 빼고 네. 다시 여야가 협상하세요. 네. 그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그렇죠. 한국당이 들어오면은 네. 뭐가 독소조항이다. 이건 고치자 하면은 합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한국당이 들어오면 되고 안 들어오면은 저렇게 창밖에다 두고 4+1이 네.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개혁이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깔끔한 마무리와 함께 오늘 라떼는 말이야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